안녕하세요. 익스트림 라이프 TV의 익스트림 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스쿠터를 새로 샀어요. 그래서 오늘 조립을 한번 하고 타보도록 할게요. 우선 센트리바 얼마 전에 하나 새로 샀고, 그 다음에 데크는 프레이 트마로 데크 해가지고 여기 싹 오늘 조립할 거를 다 들고 왔는데, 이렇게 된 실버로 된, 사이즈는 6.3에 뭐였냐, 이게 산지 좀 오래돼가지고 6.3에 22. 네, 6.3에 22. 노스랑 섞은. 이 트마로 데크를 구입을 했고요. 이거 겨울에 샀는데 이제 조립하네. 아, 그래서 오늘 요거를 조립을 해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프레이는 미국에서 만든 브랜드고, 뭐 요즘에 미국 브랜드들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TSI도 망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점점 스쿠터 시장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요거 한번 언박싱 했으니까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이거 그냥 붙이면 되겠는데? 오, 딱 맞겠는데? 그지? 끝단에다 맞추면? 다시 해봐. 딱 맞겠는데? 그걸 또 타고 들어와서 이거 그냥 이렇게 붙여도 되겠지? 여기 필요 없지? 그지? 거의 상관 없어. 그냥 대충 잘라. 어? 오, 너무 대충 잘랐는데? 너무 대충 잘랐는데? 자, 이렇게 해서 그립 테이프를 빠르게 이렇게 쫙 붙였고요. 뒤에는 브레이크를 떼고 붙여야 되는데 귀찮아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다 붙였나? 자, 그리고 휠은 노스사의 110에 24, K88짜리. 그리고 포크는 노스. 포크도 마찬가지로 노스인데 30mm까지 쓸 수 있는 실버로 이렇게 맞췄고요. 실버로. 그리고 헤드셋은 루트사의 블랙으로. 어차피 바가 블랙으로 들어갈 거라서. 어? 블랙으로 조립을 했습니다. 이쁘네. 그지? 이쁘네. 스탑! 아! 오늘 아무도 없을 줄 알고 왔는데 애들이 많아. 그지? 어? 야, 감자 어디 갔어? 감자요? 포크 부러져서 집 갔잖아요. 아, 진짜 집에 갔어 그냥? 네. 클램프도 노스. 노스로 해가지고 노스 스탠다드 방식으로. 무릎공 잘 따라하는데? 가볍진 않은데 무게가. 조심아, 들어봐. 그렇게 가벼운 무게는 아닌데요? 응. 그냥 중간? 네. 그래서 헤드셋은 루트 걸로 꽂고. 아, 신당? 네. 노스 그건 이번 년도 말에 생길걸? 아니, 그거 아직 투표 중이어서 안 생겼어. 자, 뒷바퀴까지 다 조립을 했습니다. 이제 오, 바퀴만 조이면 되네. 그립 뭐야? 빠두둑 빠고 바퀴만 이제. 자, 드디어 이렇게 해서 커스텀 조립이 끝났습니다. 노스 휠에 루트, 헤드셋 노스 스탠다드 클램프,
그리고 이거는 핸드메이드 그립 테이프, 프레이 핸더, 노스 휠, 그리고 센트리 바, 그립, 핸들 그립은 노스, 거의 다 노스에요. 거의 다 노스. 노스 이렇게 해가지고 요번에 이제 새로 맞춘 거는 실버 컨셉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맞춰봤고요. 이제 한번 주행을 해봐야 되겠죠? 느낌이 어떤지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궁금해하던데 바닥이 그냥 플랫이에요. 플랫으로 되어 있는 데크고 밑에 이제 그래픽이 살짝 들어가 있고 사이즈는 6.3x22. 예, 저는 요 정도 사이즈가 딱 좋아서 그러면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제 대신 도현이가 한번 타봐. 어떤지. 야무져? 그럼 유승이가 한번 타봐. 교진이는 타지 마. 교진이는 타지 마. 유승이 타봐. 그림 뭐예요? 신기하네. 와, 너무 좋아했다, 바로. 거야? 유승아, 어때? 개 좋은데요, 이거? 아, 개 좋네요 말고 느낌이 뭐 네가 많이 타봤잖아. 네. 타본 것 중에 뭐랑 비슷해? 타본 것 중에 지금 타고 있는 거랑 비슷해요. 지금 타고 있는 게 뭐야? 아지텍 666. 아지텍 666? 컨케이브가 이거 좀 들어가 있는데 얘도 컨케이브가 좀 들어가 있지. 프레임 이게 틸트보다는 컨케이브가 들어가 있지 않아? 전에 내가 타던 노스 파란색보다 이게 컨케이브가 들어가 있는 편인데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있다 생각하고 보면 좀 깊어요. 그 휠 느낌 어때? 노스 휠. 노스 휠. 어때? 딱딱해. 부드 몰랑 말캉말캉해. 그 약간 뭐가 있어? 뭐가 있어? 나도 안 타봐서 몰라. 근데 뭐가 있어? 아니, 휠이 부드럽게 잘 굴러가긴 한데 딱딱하진 않아? 드라이를 해보면은 막 탈 때만 말랑말랑하고 충격받으면 약간 딱딱해지는 그런 느낌. 아 그래? 약간 생각보다 광수 있어. 아 그래? 약간 편해. 아무튼 새 거라서 잘 나가고 그런다는 거지. 교진이 타지 마! 얘 타야 돼. 제가 탈 거예요. 500원이야 500원. 비비! 승민이 어때? 인디 잘 되네? 높은데? 느낌 간단하게 되게 약간 깔끔하고 휠도 세 거라서 잘 굴러. 천천히 한다. 아 그래? 세 거는 근데 다 좋아. 아, 포! 근데 이걸로 블런트 다 해? 아, 근데 느낌이 짧으니까. 근데 그립, 핸들 그립 어때, 노스? 근데 좀 별로. 두꺼워서 별로? 쫀득함은? 직감도 있는데. 그냥 그래? 보통? 두께는 내 손에 맞아서 그래? 아, 진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새로 커스텀한 스쿠터 다른 친구들 타면서 소감도 들어봤고 자 다음에는 이제 다른 데 좀 다니면서 스쿠터 좀 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